안녕하세요. Hearts worth falling for. Oh, and with open arms I'll carry you. 오랜만에 운동 나왔습니다. 지금 9월달 들어와서 처음으로 모든 직원들을 다 구했고요. 저는 이제부터 백수입니다. 9월 11일 열 하루가 걸려가지고 백수가 됐어요. 다시 한번 유튜브 열심히 달려볼게요. 오늘은 달리기부터 먼저 달려볼게요. 액션 4의 끝장 리뷰를 만들어 볼게요. 좀 길지만 진득하게 보시면은 정확한 답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노출 오토, 화이트 밸런스 오토, 그리고 칼라는 보통이고 이미지는 기본 4K 60프레임 호라이즌 스테디. 한번 띄워볼게요. 보통 노출은 모두 다 오토로 해놓고 화이트 밸런스도 오토로 해놉니다. 컬러는 D-Log-M을 지원을 해요. 10피트로 저장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하지만 후보정을 꼭 해야 돼요. 후보정을 안 하시는 분은 컬러 보통으로 하시고요. FOV 화각은 기울어짐을 잡아주는 호라이즈 밸런싱을 켰기 때문에 제일 적은 표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지 조정은 기본과 인물이 있습니다. 풍경을 찍을 거니까 기본으로 했고요. 저조도 이미지 강화는 설정에 따라서 키고 끄고를 할 수 있지만 지금 설정에서는 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액션캠은 보통 4K 60프레임을 주로 사용합니다. 현재 시간은 6시 38분이고요. 조금 있으면 이제 해가 집니다. 세팅을 보면 아시겠지만 기울어짐을 잡아주는 호라이즌 밸런싱 덕분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촬영이 되고 있어요. 호라이즌 밸런싱은 화각을 제일 작은 표준 화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풀프레임 환산 15mm 카메라로 찍는 거라 절대 좁은 화각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넓은 화각이 필요한 거 아니면은 호라이즈 밸런싱을 매번 켜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 영상의 안정감은 쓰고 못 쓰고를 결정지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조금 길게 만들게요. 그래서 요거 하나 보고 판단하시기에 좋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달리는 모습이 이렇게 카메라를 손으로 들고 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많이 흔들릴 수 있는 환경이에요. 조금 있으면 해가 지기 때문에 저조도 또한 같이 실험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조도 편은 저번에 만들어 놨기 때문에 꼭 필요하진 않지만 이번에도 다 넣어서 만들어 볼게요. 오늘 전체적으로 알아볼 거는 액션4의 화각별 넓이, EIS, 손떨방 종류에 따른 변화, 그리고 어떤 조합이 가장 좋은 조합인지, 어떤 세팅으로 사용하는 게 가장 적합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요거 하나만 딱 보시면은 액션4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옵션 똑같고요. 이번에는 락스테디 플러스고 화각은 표준 왜곡 보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지는 기본 화이트 밸런스 오토 달려볼게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모든 옵션은 같고요. 락스테디 플러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기울어짐이 보일 거예요. EIS가 일렉트로닉 이미지 스테빌라이징이라고 해갖고 전자식 손떨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 단계 위에 조금 더 부드러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플러스가 존재한다고 생각돼요. 화각을 보시면 지금 같아요. 그 이유는 화각이 표준으로 되어 있어 그렇습니다. 하지만 락스테디 플러스는 광각과 초광각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락스테디 플러스로 사용했을 때 광각, 초광각은 화각의 차이가 아니라 왜곡에 대한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의 차이는 보이긴 하지만 거의 미미해요. 지금 보시면은 기울어짐이 매우 부드럽게 보입니다. 툭툭 끊어지거나 불편하게 보이지 않고 흘러가듯이 그렇게 기울어져 가요. 하지만 화각이 같기 때문에 이 기울어짐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면 호라이즈 밸런싱이라고 해서 기울어짐을 잡아주는 그 기능을 쓰시는 게 더 좋습니다. 4K에서는 호라이즈 스테디라고 해서 45도까지만 해주고 2.7K에서부터는 360도를 전부 다 잡아주는 호라이즈 밸런싱이라고 그렇게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락스테디 플러스라는 이 옵션이 가장 어중간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화각에 대한 별도의 차이점도 못 느끼고요. 화각을 바꿔봤자 어안렌즈처럼 옆에 왜곡이 좀 생기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옵션에 대한 메리트는 딱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락스테디 플러스를 쓰느니 호라이즌 스테디를 사용하는 게 영상에 대해서 조금 더 안정적일 것 같아요. 기울어짐이 필요하신 분 아니면은 락스테디 플러스는 그다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화이트 밸런스 옥토고요. 전부 다 기존하고 똑같습니다. 이번은 락스테디고 화각은 왜곡 버전. 손떨방에 대한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달려볼게요. 락스테디가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손떨방입니다. 락스테디 플러스는 기울어짐이나 행동들이 매우 부드럽게 넘어갔다면 락스테디는 조금 더 빠르게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액티비티 하실 때 현장감 있는 모습을 담는 거는 락스테디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옵션을 선택하는 것도 락스테디가 가장 많이 선택할 수가 있어요. 표준으로 했을 때도 15mm와 17mm로 2mm의 차이가 나고 광각일 때 12mm, 초광각일 때 풀프레임 환산 11mm로 촬영이 가능합니다. 미리수가 얼마 차이 안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촬영된 걸 보면은 많은 차이가 느껴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POV, 포인트 오브 뷰라고 해가지고 1인칭 시점,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영상을 찍을 때가 많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촬영하실 때는 호라이즌 스테디를 사용해서 촬영하는 게 가장 안정적입니다. 기울어짐을 잡아주니까요. 하지만 그 외의 모든 곳에서는 락스테디를 사용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합니다. 적당한 화각과 적당한 손떨방, 모든 것이 적당하다고 표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락스테디 플러스에서 보지 못했던 조금 더 역동적인 모습, 위아래로 흔들리는 모습도 보이고 좌우로 살짝살짝 기울어짐도 충분히 부드럽게 보이고 있습니다. 영상을 가장 안정적이고 부드럽게 찍기 위해서는 호라이즌 스테디가 가장 좋고요. 그 다음은 락스테디 플러스, 그 다음이 락스테디라고 보시면 됩니다. 락스테디가 그렇게 느낌이 안 오실 수가 있는데요. 많이 보던 영상이니까 이 바로 뒤에 만들게 락스테디를 끄고 달려볼 겁니다. 이번 영상은 어떨지 보시면 그 차이가 확연히 보이실 거예요. 이번에도 같습니다. 4K 60프레임에 이번엔 락스테디 없어요. 손떨방 없는 상태고 이미지는 표준, 화각은 왜곡 버전. 한 번만 다시 띄워볼게요. 이번에만 띄면 다 띈 것 같습니다. 드디어 올게 왔습니다. 이거는 빠르게 보고 넘어갈게요. 이거를 계속 보고 있으면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사실 못 보고요. 삼각대에 올려놓고 사용하시는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차이를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상 손떨방 없으면 못 쓴다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광각으로 하고 손떨방 없음을 선택하시면은 자이로 데이터가 저장이 됩니다. 그거는 FPV 드론 사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옵션인데요. 이거는 다음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과 저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얘는 더 이상 못 봐요. 손떨방에 대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초광각이고요. 4K 60프레임 EIS 없습니다. 이미지는 보통이고 컬러도 오토, 화이트 밸런스 오토. 또 한번 달려볼게요. 옵션은 다 똑같고요. 초광각, 락스테디, 4K 60프레임, 화이트 밸런스 오토, 컬러 보통, 이미지 기본. 한번 더 달려볼게요. 모든 옵션은 같고 EIS 손떨방만 다른 겁니다. 오프는 여전히 정신이 없고요. 락스테디만 해도 그럭저럭 볼만합니다. 락스테디 플러스는 움직임을 많이 잡아주지만 이 화면 떨림이 조금 더 심합니다. 호라이즌 스테디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락스테디 플러스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조도 환경, 어두운 환경에서 액션캠을 얼마나 쓸지는 모르지만 저처럼 이렇게 저녁에 뛰어다니는 일은 진짜 좀 적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대한 극한의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실험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만약에 해가 지고 걸어가는 상황을 찍어야 된다면은 락스테디만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깔끔하게 찍힙니다. 4K 60프레임에 프로 모드 말고 기본 모드에 있는 저조도 EIS 끼고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저조도 EIS 우선은 프로 모드를 꺼야지만 선택이 가능하고요. 화면은 매우 어두워지지만 굉장히 안정적인 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약 해가지고 이동해야 되는 영상을 찍어야 된다면 이 옵션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액션4의 저조도만 가지고 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저조도 EIS 우선을 설명해놨으니까 그거 한번 보세요. 자꾸 마지막이라고 하는데 진짜 마지막, 정말 마지막 영상 하나만 더 보죠. 제가 사용하는 세팅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영상의 차이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미지 조종을 기본으로 할 거냐, 인물로 할 거냐. 물론 야간에 하기 때문에 EIS 우선을 켜놨습니다. 야간에 움직이는 영상을 써야 된다면 저는 이 옵션을 씁니다. 인물루 모드로 했을 때 인물에 맞춰서 화이트 밸런스를 좀 바꿔줍니다. 하지만 지금같이 얼굴이 잠시 보였다 없어졌다 이러니까 인물 모드로 바뀌는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인물 모드에 대한 얘기도 지난번 영상에 있으니까 한번 봐주세요. 결론입니다. 제가 하는 세팅은 4K에 호라이즌 스테디 45도 수평 맞춰주는 거에 이미지 조종은 인물로 쓰고요. FOV 화각은 표준으로 사용합니다. 운동 끝나고 왔어요. 그런데 차에 물이 없네. 아이고, 차에 물이 없어가지고 얻는 거 갖고 물 먹겠습니다. 깊은 산 속 날쌤 누가 와서 먹나요? No! God, pleas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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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이 생각 안 하고 나왔는데. 아, 원래 이렇게 하는 거죠. 클로 케이스인데 괜히 삭발한 사람들은 수납 공간이 없어. 진짜 실패를 자주 하는 것 같아 이게. 패키징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 딱 봐도 보고 미끄러지지 않는 거. 거기에 숄더백으로 쓸 수 있는 세력화가 있고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